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수교 중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러시아는 소련이었어요. 이상합니다. 분명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는 대체적으로 반공주의 성향인데요. 소련과 수교를 했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엔에 가입한 원인이기도 한 북방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방 외교가 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여기서 지칭하는 북방 외교는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특히나 소련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북쪽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친선 외교 정책입니다. 북방 외교는 한국 역사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1973년의 6.23 선언과 1983년 북방 외교의 천명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북방 외교가 노태우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한 거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꾸준히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박정희도 아니고 전두환도 아니고 노태우 때 북방 정책이 시행됐을까요? 일단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단군항공 할아버지께서 스타팅 포인트를 정말 안 좋은 곳을 잡았어요. 물론 만주에 잡으셨다가 후손들이 한반도를 내려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한반도는 국제정세의 영향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컸는데요. 안보적인 위협이 지속적으로 생겨왔죠. 그래서 이곳을 탈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은 곧 선진국으로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걸림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안보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 치고 또 눈치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회가 생깁니다. 1970년대 초반에 대탕트라는 게 돌입이 됩니다. 대탕트가 뭐냐면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황이 조금 완화된 시기를 보고 대탕트라고 합니다. 서로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냉전 분위기가 완전히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화해와 협력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 외교는 냉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77 선언이었습니다. 77 선언은 진짜 이제 남북 관계 이제 화해하자 이런 내용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6.15 선언이 남북한의 직접적인 화해라면 이 77 선언은 남북한의 간접적인 화해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친구들이랑 먼저 화해하고 북한이랑 화해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1988년 8월 헝가리와의 상주 대표부 교환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방 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북방 외교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동유럽에서 민주화 열기가 불기 시작하면서 동유럽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은 이에 질세라 동유럽과들과 계속해서 수교를 맺어갔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구공산권 국가들과 연이어 수교를 맺어갔습니다.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수교를 하기까지 됐고요.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북방 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북방 외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부의 노력도 있긴 있었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더 큰 원인은 아무래도 당시에 탈냉전 분위기가 더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헝가리를 시작으로 1988년 6월부터 1992년까지 쭉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됐잖아요. 이때는 냉전이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동유럽 국가들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북방 정책의 성공으로 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통일, 외교안보, 국가전략입니다. 일단 통일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말이 화해지 사실 압박을 넣은 거거든요. 사실 쭉 보면 북한 친구들이랑 친해진다고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북한 친구들을 북한이랑 절교시키는 전략이거든요. 일종의 원교 근공 전략을 맺은 겁니다. 먼 나라하고 우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접근 전략으로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후위 압력 전략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북방 외교 이후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벌어졌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간의 화해 문화가 돌아선 것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걸 쓰리쿠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쓰리쿠션? 네.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소련과 중국의 시장은 어마어마한 경제시장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와 가장 경제협력도가 높은 나라를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교 영역 확대와 국제적 지지기반 확충, 경제적 진출과 자원 공급원 확보를 통한 국가 이익의 추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게 유엔 가입이었죠. 실제로 북방 외교가 있고 소련과 수교를 한 뒤에야 유엔 가입을 하는데 성공했으니까 북방 외교의 이득이 정말로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가 전략인데요. 이 북방 외교는 노태우 정부 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 21년 정도 흘러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정책을 이어서 추진하면서 이 명맥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발전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고 한 국가의 전략 기조로 삼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이 북방 정책은 사실상 오늘날의 러시아 외교, 중국 외교의 밑거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나오는 북방의 모든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이 한반도라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아우르는 허브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활용하는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좀 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한국 외교의 대전략, 북방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